What's up, y'all? 안녕하세요. Highlights Records G2입니다. 구글 플레이가 인디 게임을 서포트하는 이벤트 구글 플레이 인디 게임 페스티벌 2018. 오늘의 이벤트의 진정한 주인공은 이 인디 게임을 만든 developers, 개발자들이죠. 이제 저 아티스트들처럼 똑같이 아무 boundary 없이 진짜 오로지 창의적으로 만든 게임들이에요. 사람이 많을 거라는 상상은 했지만 직접 보니까는 엄청나네요. 안녕하세요. 짱이다 이거. 탈출하거나 죽이거나 한. 진짜 숨 막히네. 팀이 있을 거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한 분이 이제 추가로 도와줘서 세 명이서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인디. 인디. 한이라는 게. 네. 근데 이제는 저는 회사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메이저시네요. 아, 메이저는 아니에요. 아직 레이블은 그래도 인디. 레이블은 네, 인디. 레이블은. 맞나? 어떻게 말할 수 있어? 하이라이트 인디예요? 네, 저도 인디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양이로 배틀한 거. 네. 아, 겁나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 네. 그다음에 사랑을 나눠주는 얘기입니다. 예, 예, 예. 되게 엄청 러브 스토리네요. 러브 스토리입니다. 네, 네. 이게 너무 유명한 카툰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네. 좀 뭔가 제가 안으로 들어가는 건 좀 어렵겠죠? 저 왜 어떻게 얘기 좀 해봐주면 안 돼요? 카툰 네트워크 쪽에서 제가 얘기해줄게요. 제 캐릭터? 아, 정말로요? 아, 여기서. 뭐 하시, 여기 가세요. 여기.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기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었네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뭐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넉살도 가능하고, G2도 가능하고. 아, 넉살 말고, 일단 G2. 일단 G2, G2. 요즘에는 진짜 게임을 하는 게 지금 멋있어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랩하면서 투잡 찔려고요. 너무 여기에서 봐가지고 너무 이외였어요 약간. 이제 마음은. 근데 갑자기 너무 밝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아주 당황스러운데. 아 너무 제가. 아닙니다. 지수님 노래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1999. 오.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나이스. 아 진짜 최고예요. 나이스. 1대1하면은 이길 자신 있어요? 아 나 FIFA는 엄청 자신 있는데. 저는 안 해본 지 좀 됐지만. 아 그래도 어드밴티지 좋아하지. 약간 게임 프로 게임인데. 아, 좀 재능이 좀 있죠. 약간 게임의 재능. 아 근데 확실한 건 내가 랩은 이길 수 있어. 아. 안녕하세요. 그냥 가족끼리 놀러 오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게임 회사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아 그랬구나. 네. 여기는 게임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 G2C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저 아직 살아 있어요. 아니 많이 알아봤어. 사진 많이 찍었어. 나중에 한번 힙합 장르도 한번 도전해. 아 힙합 장르? 네. 아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좀 다른 이렇게 래퍼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럼요. 옛날에 뎁잼 네. 그 파이트 클럽처럼. 네. 음악도 의뢰해서 어떻게 자선해서 해주신다. 아 아우. 아까 말했던 여기 이벤트의 주인공들 여기 인디펜던트 개발자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You're like respect. 어떤 게임은 두 명에서밖에 없이 게임을 만들고 이렇게. 구글에서 탑 20에서 고를 정도로 대단한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야, 리스펙. 그러면은 구글 플레이에서 뭐 어떤 것을 담당하시고 계십니까? 구글 플레이에서 중소 개발사를 지원하는 사업 개발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게임 하시는 건가요? 게임도 하고. 네, 개발사분들 도와드리고 지원도 많이 해 드리고. 기본적으로 게임을 엄청 많이 하시겠네요. 하루에. 그렇죠. 뭐 일주일에 거의 100개씩 할 때도 있고. 100개씩? 네. 우리나라에는 RPG뿐만이 아니고 정말 그쵸. 다양한 게임 장르들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네. 저 구글 사랑이거든요. 구글이 유일하게 매년 내 생일도 기억해주고 말 그대로 인디펜던트 스피릿을 갖고 있는 모든 여러분 Make it happen 꿈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의 열정을 보고 꼭 도전하고 시도하세요.